네, 파키스탄에서 총선 전날 연쇄 폭탄 테러로 혼란이 극에 달한 가운데 투표가 시작됐습니다.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는 자신들이 폭탄 테러를 했다며 배후를 자처했습니다. 김준호 월드리포터입니다. 파키스탄의 한 총선 후보자 사무실 앞, 폭탄 테러 잔해가 널브러져 있고 곳곳엔 연기가 피어오릅니다. 현지 시간 7일 총선을 하루 앞두고 발생한 연쇄 폭탄 테러에 시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. 첫 폭발은 무소속 출마자 사무소 부근에서, 또 다른 정당 후보 사무실에서 두 번째 폭탄이 잇따라 터졌습니다. 두 곳에서 30명 이상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.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는 텔레그램을 통해 두 건의 테러 모두 자신들의 소행이라면서 배후를 자처했습니다. 앞서 두 명의 총선 후보가 총격으로 숨진 데 이어 수십 명을 숨지게 한 폭탄 테러까지 발생하며 혼란이 극에 달한 상황. 하지만 파키스탄 정부는 예정대로 투표를 강행했습니다. 파키스탄 정부는 투표 당일 9만여 개 투표소에서 65만여 명의 군경을 배치했고 전국의 휴대전화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습니다. 이번 선거에선 임기 5년의 연방 하원의원 266명과 펀자브주 등 4개 주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할 예정. 군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파키스탄 무슬림 연맹 나와지가 제1당이 돼 나와지 샤리프 전 총리가 네 번째 총리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. 월드뉴스 김준호입니다.